신수지 소알심시변장가 안정
Sangha, Bab Sangha, Yumui, Sangha, Bab Putong, Bolajang, Mumyang, Sangha, Riche, (제33권이) 저희들 손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벌써 33권 그리고 시편 10일 해서 시편품이 이제 끝나는 길고 긴 시편품이 이제 끝나는 책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듯이 서문을 한번 마음에 담아서 읽는 것으로 저만을 대신하겠습니다. 지 있는 사람의 행하는 법을 모든 부처님께 이미 다 열어보이고 가지가지 선근을 다 행하나니 그러므로 보살도를 능히 다 이뤘도다. 불자들이 이 행을 잘 배우고 한량없는 행문을 원만히 성취하여 법계 중생 남김없이 다 거두었을세. 그러므로 부처님의 힘을 능히 이루었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보살의 광대하고 수성한 행을 성취하려면 이 행에 잘 머무르지니 이 모든 불자를 보현이라 부르도다. 오히려 일체 중생 다 셀 수 있으며 삼세의 마음들도 또한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보현보살 모든 불자의 그지없는 공덕은 측량 못하리. 작은 드럭 하나로 더공 끝을 다 재고 나는 세계 뭔지 다 헤아려 알지만 이와 같은 큰 신선 모든 불자의 머무는 행운은 측량하지 못하리라. 마침 이제 행운 이야기도 나오고 보현보살 이야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불교는 행운, 보살행, 보현행운을 세상에 펼치자고 하는 것이 불교의 최고 목적이고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81권이나 되는 경전이지만 그 가운데 11권이나 이 행운의 구체적인 그 실천행으로서 회향품이 이렇게 깁니다. 내용이 오늘 우리 강의도 시편품이 이제 한참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 회향이라고 하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시편품을 공부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그 나눠드린 책 가운데 보현행운품 독성용 있죠. 아주 순박하고 단순하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지극한 그 신심으로 한 권의 책을 평생 수지독성 할 만한 그런 그 책이라면 단연 이 보현행운품을 꼽습니다. 물론 이제 취미 따라서 금강경을 읽는 분도 있고 보문품을 읽는 일도 있고
또 간혹 이제 보안장을 읽는 이도 있고 또 간혹 이제 무슨 왕복서나 일물서나 이렇게 유명한 그 다음에 또 규봉 스님의 원각경서나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서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서문을 또 이렇게 즐겨 읽는 이제 그런 이들도 있었다만 뭐 그건 다 개인 취향이고 이 보현 행품을 단연 제일로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부터 이제 보현 행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았으면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그것은 보현 행품을 해설한 내용이에요. 아주 그 내가 지금 읽어봐도 아주 그 참 뭐 거의 한 80%는 만족할 정도로 좋은데 그건 이제 구구한 설명이고 요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장학계나 안 지났으나 어디 여행을 가나 뭘 하나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독송할 수 있는 거 그야말로 우리가 손에 염주를 들고 항상 염주를 놓지 않듯이 또 저 티벳 사람들이 그 만일차라고 하는 거 돌리는 거 있죠. 그 안에 이제 경전도 들어있고 주로 이제 온마니 반매음을 새겨서 얼마나 지독하게 그 놓지 않고 일상생활에 그거 하는 거 하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한쪽 손은 곱비를 잡고 한쪽 손은 그걸 돌리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앙이 몸에 꽉 배 있어요. 그러니 아무 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만은 하나도 뭐 부족함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고 꿋꿋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참 지극한 신심이다.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에서 티벳 불교를 아주 서양 사람이 찍었는데 잘 찍어가지고 우리 BTN에서 그걸 이제 그 한글로 우리말로 더빙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29꼭지짜리 그 있어요. 저는 수시로 그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신심을 다지고 아 이렇게 불법을 이렇게 믿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보현 행품을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속에 지내야 할 그런 책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화엄경의 결론으로 마지막 81권에 들어있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운이 없는 그 불법 수행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볼 때도 이 보현 행품은 특히 우리 그 화엄경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공부하시는 스님들에게는 이게 아주 익숙해야 되고 뭐 굳이 뭐 외우려고 할 건 없더라도 그저 입에 익숙하게 그렇게 그 읽어두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독성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내가 얼마든지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져가셔서 신도님들 또 주변에 그 이 책이 필요할 만한 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그 법공양 올리면 아주 중간 심부름 하는 일만 해도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이 편집도 이제 내가 했는데 아주 이쁘게 잘 했죠. 그동안 여기 저 문수선에서 낸 책 다른 것하고는 조금 이제 기억이 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글로 번역을 글절큼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이번에 아주 그 여러 권 책을 만들었는데 아주 수작에 뽑히는 책입니다. 저 혼자 이제 선택한 책이지만 수작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별 오점 없이 그렇게 잘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공양 올리고요. 이 가사체 불교 경전은 여기 이제 반야심경, 금강경, 아미타경 여기 이제 경북대학교 조현춘 교수라고 이분이 아주 신심 있는 불자라 이분도 화엄경 공부 많이 하시고 한 분이 늘 당신이 번역해가지고 내인 데 와서 검증받고 내가 수정하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늘 공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여러 권을 냈는데 소리 내서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소리내서 읽어보면 이번에 또 이 금강경을 그 독송대회 저기 금강선원에서 독송대회 이게 금강경을 가서 독송해가지고 가사체 금강경을 독송해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뉴스도 나왔죠. 그런 책입니다. 이 책도 이렇게 이제
한 권씩 공양 올렸으니까 여기다 이제 연락만 하면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좋은 법으로서 회향하는 것이 선근회향의 결정체고 뭐 다른 어떤 그 의식주 문제, 의료 문제, 우리가 그 사사공양 하면은 그 의료가 들어있잖아요. 탕약이 들어있어요. 의료 문제. 그거 중요합니다. 의식주하고 의료하고 또 기본 교육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학교도 많이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그 훌륭한 선근회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회향하신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둔다면은 그 가운데는 법으로서 회향하는 것이 제일이다. 거기에는 그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보현 행품도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고 수미산처럼 뭐 쌓아서 공양한다 하더라도 또 촛불을 켜는데 심지가 수미산만 하고 기름은 저 태평양 바다만 하게 한다 하더라도 법공양에는 천분의 일도 못 미치고 만분의 일도 못 미치고 우파니 사타분의 일도 못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법공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아까 입성 스님이 뭐 원도 선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잠깐 이제 내 방에 올라와서 대만 불교의 어떤 현황들을 그 얼핏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참 그분들의 신심은 대단해요. 중국 본토에다가 무슨 화엄경을 3,000부, 81권짜리를 3,000부, 또 5,000부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는 100만부를 찍어서 화엄경을 100만부를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공양 올리고 싶다. 그런 그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제 200부가 우리 1차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왔고 그 저 탱화가 그 기록입니다. 신화음 변상도 저것이 이제 그 기록인데 우리가 결국 그렇게 사는 게 이 신앙인으로서 제일 보람이고 또 행복이고 그런 그 불법을 공부한 그런 거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개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풍도사에는 지금 46회째 화엄살림 법회를 이제 하는데 벌써 46년 됐어요. 하는데 이번에 법무사 강주 스님은 약찬계 도표 그 여러분들 다 받아서 잘 아시죠? 저 밑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1만 부를 찍어서 공양을 올렸고 풍도사에다가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내가 법회하는 날 그 전번에 남아사에다가 공양했던 제 14권 정행품하고 현수품 정행품 현수품 그게 이제 들어있는 제 14권을 3,000부를 공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고 있어요. 22일 날이 이제 제가 이제 법회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저 대만 불자들이 저렇게 본보기를 보인 데서 용기를 얻고 하는 것이고 또 법공양은 일찍부터 내가 하던 사업이고 1988년 법무사에 이제 오면서 한 페이지짜리 일지경이라 해서 한 페이지짜리 부처님 말씀을 찍어서 일주문에다 쌓아놓고 이제 나눠주던 것이 오늘날은 이렇게 뭐 많이 그렇게 한 권씩 이렇게 법공양하게 됐습니다. 이거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 못하겠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공양은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에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참 모르는 가운데 그런 아주 큰 아주 효과가 있고 가피력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 우리가 불법을 공부해서 하나하나 염주를 돌리듯이 예, 부처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신심이 자꾸 깊어지고 증장되는 거예요. 그보다 훌륭한 재산은 없죠.
그보다 훌륭한 보물은 없습니다. 신신보다 훌륭한 재산은 없고 신신보다 위대한 보물은 없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83쪽 중간 부분 이게 이제 제5 무진공덕장 회향 10향품 중간인데요. 무진공덕장 회향이 아직도 이야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회향의 과위라 회향을 제5 무진공덕장 회향을 수행하게 되면은 어떤 과위에 오르는가 열 가지를 이제 표현했어요. 보살 마설이 주차 회향에 이 무진공덕장 회향에 머물 때 득 10종 무진장 하나니 10가지 무진장을 얻게 된다. 다함이 없는 창고, 다함이 없는 창고. 이 순수한 마음으로 불법을 널리 공양 올리는 것은 그 곧 무진장이에요. 무진장입니다. 정말 이거는 퍼내도 퍼내도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 각자 그 인연 따라서 사시는 절에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해봐도 작년 하는 것하고 금년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훨씬 익숙하고 법문할 무슨 그 소재도 많아지고 말도 더 많아지고 설명도 더 깊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불어나요. 이건 법이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것도 또한 무진장이에요. 바닥 날 리가 없습니다. 훨씬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거죠. 하등이 위식고 소위 득 견불 무진장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을 친근 하는데 대한 무진장이다. 끝없이 우리 절에 있는 부처님만 우리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이 신심을 자꾸 정장시키다 보면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야. 부처님 눈에 들어와요. 불상만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역사적인 부처님도 들어오고 우주에 변만해 있는 불신 충만의 법계 그런 법신불도 이해가 되고 이거 대단하죠. 견불 무진장이야. 그럼 나중에 두두물물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데까지 눈을 뜨게 된다고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거. 그게 견불 무진장을 얻는다, 이거야. 견불 무진장. 거기다 내가 전부, 거기서 별표를 세 개를 쳐나가다 보니까 열 가지 항목에 전부 별이 세 개씩 다 붙었어. 견불 무진장. 근데 견불 무진장이 왜 그러냐. 일모공이, 한 모공에서 아승지 모든 부처님을, 부처님이 출응,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아 이건 대단한 거죠. 제가 뭐 곳곳에 산천초목이 부처님이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한 모공 모공마다 아승지 제불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견불 무진장이죠. 그야말로 부처님을 무진장 보는 거예요. 무진장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지혜가 여기까지 개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언젠가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또 더 입법 무진장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무진장이라 법의 세계 부처님이 그 가르치신 법의 세계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의 세계에 들어가는 무진장을 얻음이니 부처님 지력으로서 깨달음의 지혜의 힘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불지력을. 그런 그 지혜의 힘으로서 관일체법이. 일체법이 한 법에 다 들어가는 것을 관한 까닭이다. 일체법이 한 법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바닷물 한 방울이면 한 방울 맛을 보면은 온 드넓은 바닷물 맛을 다 안다 이거지. 그와 같이 우리는 비유를 이제 그런 비유를 잘 들죠. 그와 같이 사실은 이 그 어떤 이치에 밝은 사람들은요. 뭐 인생사 세상사 그냥 앉아서 환하게 다 압니다. 왜냐 이치는 하나니까. 그래서 일체법이 한 법에
한두 메트로감을 본다 이거죠. 그것도 또 별이 세 개나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억지 무진장이니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서 가지는 것을 가지는 무진장을 어둠이니. 예. 그 다음에 수지일체 불소설법하야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수지해서 무망실고면 참 이건 늘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늘 제가 부족한 점이고 따라서 또 부러워하는 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봄은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봄은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일체 부처님의 소설법을 수지해가지고 그동안 본 경전 어록 이걸 다 외울 수 있으면 좀 좋습니까? 무망실이다. 이게 이제 억지 무진장을 얻게 된다. 내가 제5 무진 공덕장 회향을 제대로 닦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더 결정해 무진장이니 황기에는 특별히 결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결정. 확실한, 분명한, 아주 결정적인 요지부동, 변할 수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해 무진장, 변할 수 없는 확실한, 분명한 지혜인 무진장을 얻는다. 그걸 가지고 선지일체 불소설법 비밀방편,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 법의 비밀과 또 비밀한 방편을 잘 안다. 그랬어요. 그 결정적인 지혜, 분명한 지혜가 없으면 그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해 의치 무진장 그랬어요. 의치를 아는 거. 이거는 이제 이치를, 의치라 했지만 이치입니다. 이치를 아는 무진장이다. 그래서 선지, 잘 안다. 무엇을? 제법의 이치 분째. 어떤 이치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치의 길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확하게 이제 잘 아는 거죠. 모든 법의 이치의 분째를 잘 안다. 한계입니다. 분째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 두루뭉승이로, 처음에는 뭐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이 이해하면은 정말 세밀하게 그런 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도들이 흔히 편한 말로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종교는 다 그렇고 그렇지요. 다 그게 그거죠.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째 불교하고 그 기독교하고 같으냐고요. 그거 다 우리가 못 가르쳐서 그런 거죠. 그 이치가, 이치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천지 차이인데,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막 섞어서 이야기하고, 또, 선불교하고, 가장 지금 우리나라 불교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누면 소승불교. 지금 근래 상자부 불교라고 이제 그 하는데 근본 불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서 판을 치죠. 수행법도 판을 치고 교리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불교 아직도 세력이 짱짱하죠. 그런데 세력이 제일 미약한 게 대승불교야. 대승불교라고. 이게 대승불교가 제일 불교인데 사실은 제일 불교고 가장 높은 불교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불교고 비교할 바 없는 불교가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가 제일 미약해요. 이제 환경 공부, 법화경 공부, 그다음에 그 유마경 공부 이 3대 대승 경전을 가지고 금강에 가지고는 좀 약해요. 유마경, 법화경, 환경 이 3대 대승 경전을 가지고 대승불교를 크게 일으켜야 돼요. 요 세 가지 경전은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입니다. 단순하게 여기 있는 이치를 드러내자고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대승불교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세상에다가 선언하는 그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그 선언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마경 같은 거, 법화경 같은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예, 환경도 뭐 사이사이에 그런 말하자면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 어떤 이가 또 이제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그 컴퓨터의 진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기 진화를 가지고 비유를 잘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쓰던 그 유선전화, 방 안에 있는 그 유선전화하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하고 차이다. 근본 불교는 아주 그 불교의 출발로서는 그만한 공이 없어요. 최고의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것은 유선전하고 대승불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성능을 지닌 그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잘 비유를 하는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유선 뭐 가장 큰 특징이 그 스타니 파타나 그 다음에 법구경이나 이런 초기 불교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는 무조건 이 생을 버리고 더 이상 이제 생을 받지 않는 것, 적정열반에 들어서 인생살이 이제는 영원히 굿바이 하는 것,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금강경에도 그 수다운 사담 아라한 아라함 아나함 아라한 하면은 완전히 다시는 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생에 다시 오지 않는 것. 그럼 고생하는 중생들 어쩌란 말이에요? 그 근본 불교는요, 이 생을 받지 않고 이 세상하고 완전히 이별해버리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그런데 화엄경은 끊임없이 다시 와야 된다. 수생, 생을 받아서 다시 와서 중생들을 하고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울고불고 같이 찢고볶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게 이게 대승불교라. 그 천지 차이잖아요. 내몰라라. 이 세상이야 썩든 말든 누구야 죽든 살든 상관없이 나만 저기 멀리 도망가 버리면 된다 하는 게 소승불교 교리고, 대승불교는 아니다 말이야. 죽어서 또 오고 죽어서 또 오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서 그래 속한사바하라고 스님들 돌아가시면 그래 그렇게 추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빨리 사바세계 돌아와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하는 게 그게 이제 같이 안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치가 에이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망 못 가요. 소승불교 아무리 잘 공부해가지고 이 생을 인생을 하직하고 더 이상 사바세계 안 온다고 원력을 세워도 자기는 안 오고 못 빼깁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라이라마 같은 분은 그 저기 14번이나 오신 것이 확인된 분이잖아요. 우리도 다 전생에 어떻게 살다가 왔는데 확인이 안 됐을 뿐이야. 우리도 여러 번 왔어요, 사실은. 환생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생에 여기서 우리가 지은 인연이 어디 가겠어요, 도대체? 피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진 빚이 얼만데, 진 빚이 얼만데 그 빚 갚아야지. 빚 갚으면서 또 빚지고, 빚 갚으면서 또 빚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이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와야 되고 오도록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온 겁니다. 그 근본 불교에서 다시는 안 온다 하고 갔지만은 그거 몰라서 그래요. 오래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여기 살면서 당신 지은 빚이 있고 인과가 있고 인연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한단 말이야. 그거 잘못 본 거예요. 그건. 초기 불교는 그거 잘못 본 거예요. 떠났으면 좋겠지. 하도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저 뜨거운 햇볕의 인도 사회 같은 데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지옥과 같이 뜨거운 그런 그 세상이라 하더라도 안 오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오게끔 되어 있어. 그게 이치야. 그런 것들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큰 차이점입니다.